서울 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초반부터 사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노선을 변경하려면 비용이나 편익 분석 등의 근거가 그 타당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 근거는 국토부에서 밝힐 책임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7년간의 사업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는데요.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한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5년 착공이 목표였지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현재 백지화와 재추진 사이에서 미궁에 빠진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난 7월 14일 양평군 양서면. 양평군 주민들에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국토위 여당 의원들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갑자기 민주당에서 야, 이 노선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갑자기 변경을 했다. 그리고 변경한 이유는 김건희 여사한테 또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게 정쟁화가 돼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하시면 돼. 이장 대표로 한 말씀 드리게 마무리. 네, 네. 자, 그러면 뭐 그 얘기는 수없이 들었어요. 뭐 그게 지겨우니까 매식하면서 바보아진다면은 기자님 그만하세요 조금. 아니 주민들께서 사실관계는 아셔야죠. 예비타당성 조사 이 사업을 하자라고 결정된 거는 2019년에서 시작해서 2021년에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언제 사실관계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알겠습니까? 의원님 아십니까? 정치 성향이 없이 우리 이장님들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저는 정치 성향이 없이 오늘 제가 지금 잠깐 들어보니까 양서면 쪽으로 가는 거는 반대한다는 의견이십니다. 그건 맞습니까? 네,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의원님이 여기서 결정한 그 결정권자가 아니시잖아요. 저희는 전혀 결정권자가 그런데 지금 와서 이리로 가면 반대니 찬성하니 이런 얘기 하지 말아주십시오. 아니. 여기는 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양서면 주민들도. 새로운 종점 후보지로 강상면 안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너네가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너네 하지 마. 이런 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일개 국토부 장관이 그리고 이게 뭐 1,200억 사업도 아니고 근 뭐 2조 가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건 뭐 정치권을 떠나서 IC가 최종 원로 되든 간에 저건 되게 무책임한 거지. 국토권 사업이 그때 양당 정치 국회의원들 왈가불가하면서 이 엄중한 사업을 이렇게 지탈시킵니까? 어떤 안이 됐든 이란이 사반이 됐든 온 국민이 원하는 그런 안이라 그러면 한속히 추진을 해서 양평구 12만 국민들이 원하는 이 사업을 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여당 관계자들은 장관의 백지화 선언을 어떻게 바라볼까? 네, 장관님은 저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것이 민주당에서 선거 앞두고 어떻게 끌고 갈지 그 프레임에 대해서 잘 아는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빨리 종결짓기 위해서 또 제대로 이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일단은 중지를 하겠다는 선언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한 우리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판단하에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래도 김건희 고속도로, 이래도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포함이 되니까 이것은 화끈하게 좀 그 신의 한 소리를 내던진 것이 아닌가. 그러나 야당의 의혹 제기에 장관이 국책 사업을 멈춰 세운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개 장관의 계획이 아니고요. 국가의 계획입니다. 관계부처를 다 갖추고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만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큰 그림에서 가는 것인데 국토종합계획에도 다 나와 있고요. 그중에 일부가 국가기관만 도로계획이거든요. 그런 것을 함부로 장관이 혼자서 자기 뜻대로 한다? 불가능하죠. 대한민국 체계에서. 못하게 하겠다, 백지화시키겠다 하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게 위법한 사항들이 있다라든지 앞으로 또 위법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그런 충분한 소명을 가지고서 장관이 백지화시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야권에서 정치 공세한다. 그걸 가지고서 과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장관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닌가. 민주당이 사과한다면 재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민주당이 사과를 전제로 사업 재추진을 재차 시사했는데 모든 것을 공개한 국토부 진실 앞에 민주당이 할 일은 공개 사과뿐입니다. 여전히 선동 프레임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입니다. 여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야당 의원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의혹을 제기한, 그러니까 질문을 한 걸 사과를 하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야당의 역할은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잘 쓰고 있는지를 항상 견제하고 바라보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감시의 역할을 했다고 해서 사과를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백지화 선언 20일 만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장관의 권능으로 네. 고속도로가 행정 절차에서 본탁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백지화라고 하면 백지화가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 실질은 중단입니다. 중단이요? 네. 그럼 백지화가 아니네요. 백지화라는 것이 그동안 진행된 게 아직 예산 투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렇게 전혀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의사 결정도 된 게 없습니다. 예산 그러면 예 중단이 되면 이게 무기한 끌다 보면 무산이 될 수도 있겠죠. 장관님, 그 백지화라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요. 양평 주민들께서는 이것 때문에 큰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백지화가 아니라 중단이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이 거짓 선동이 임기 내내 계속된다면 다음 정부에서 해라.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즉시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수도권 교통환경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약 사항 중 하나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 당시 선거운동 정책본부장이자 현재 공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겁니다. 대통령실은 현 상황에 대해 국토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답변은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한 달, 두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 단 한마디도 없고 대통령실에 나온 유일한 반응은 국토부가 알아서 해라는 겁니다. PD수첩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한노선이 양평군의 요청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가 용역회사의 제안이라고 한 점에 대해 국토부는 양평군의 요청과 용역회사의 제안을 모두 합쳐 대한노선이 마련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원안 기준 대한노선이 55% 이상 바뀌면 재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총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 교통수요가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데 대한노선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평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다. 즉각 정죄를 중단하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속히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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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하라.
노선 변경에서 번진 특혜 의혹 공방. 결국 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양평군 주민들과 앞으로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될 국민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지난 7월 27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여야가 함께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며 사실상 사업 재추진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국민들은 상식적이고 투명한 해명을 원했을 겁니다.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 속에 약 2조 원의 국책 사업은 일단 멈춰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입니다.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국민들은 그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리수첩은 최근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이 의심되거나 그 정황이 발견된 아파트의 입주자 또는 입주 예정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